이번 강의에서는 파트 1의 섹션 12번, 각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브로파일에서 작업 파일을 먼저 불러오도록 할게요. 각주 이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결과 파일은 이렇게 풀이 결과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같이 보면서, 교재 함께 보면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출제 유형에서는 글자 모양, 도둠체, 번호 모양, 아라비아 숫자 이렇게만 나오는데요. 뒤쪽에 기출 문제부터 그 뒤에 문제들 살펴봐 주세요. 그러면은 각주에 대해서 어떤 지시가 실제 문제지에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해서 각주 입력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각주 내용은 본문 아래쪽에 나타날 거예요. 각주의 내용은 왼쪽에 나타날 경우도 있고요. 오른쪽에 나타날 경우도 있습니다. 각주의 내용은 이렇게 구분선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그 아래 내용을 입력을 직접 해주면 되는데요. 각주에 대한 설정 어떻게 하는지도 따로 지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지정한다면 각주가 이 상태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각주가 다르게 앞에 번호부터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번호까지 모두 지정되어 있다면 나중에 글자 모양 수정할 때이 모두 블록 설정에서 글자 모양을 수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만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면, 그렇다면은 이 번호와 띄어쓰기 한 칸, 이거는 빼고 자료에서부터 제일 끝에 있는 알파벳 E까지 여기만 블록 설정해서 여기를 지정되어 있는 글자 모양을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주에서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각주 만들라고 번호가 지정되어 있는 위치, 거기에다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한다면 여기에는 표제목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을 거예요. 아직 표제목 스타일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그냥 정렬이 왼쪽으로 이렇게 양쪽 정렬되어 있는데 실제로 표제목 스타일이 만들어져 있다면 가운데 정렬되어 있고 여기가 바탕글이 아닌 표제목 스타일로 지정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각주를 만들기 위해 교재에 지정되어 있는 메뉴 단축키 도구 상자 이걸 봐주세요. 메뉴 조금 복잡하게 주석 에서 각주 이렇게 찾아가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메뉴로 하는 방법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단축키 컨트롤 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주는 컨트롤 뉴 그리고 풋 노트 이렇게 영어가 되어 있는데요. 그냥 컨트롤 N 하면 각주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단축키 너무 많이 외우면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무시할게요.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은 입력 여기 도구에서 각주라고 써 있는 이걸 클릭하면 돼요. 커서 먼저 놓고 각주 도구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번호는 자동으로 지정되어 있고 한칸 이렇게 띄어쓰기 되어 있죠? 바로 여기에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먼저 한글로 자료 입력하고 띄어쓰기 주의해서 봐야 돼요. 바로 그냥 입력을 하죠. 콜론 입력하고 한칸 띄우고 환영키 눌러서 영문 입력 상태로 해놓고요. 대문자 UN 그리고 한칸 띄우고 C 그리고 소문자로 OMTRAD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에서는 전체 글자 모양에 대해서 수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블록 지정하고 글꼴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한컴 글꼴이 선택되어 있다면 여기에서 저희 지정하는 도둠체 입력을 해도 여기에 이름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 한글 오피스에서 설치한 글꼴만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글꼴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에서 도둠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윈도우에서 설치한 글꼴인 도둠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둠과 도둠체 다른 글꼴이라고 했죠. 도둠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교재에서는 글꼴 지정 전에 번호 모양을 바꾸게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도구 상자에서 각주에 대한 번호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으로 아라비아 숫자에 연음 괄호 되어 있다면 지시와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바꿀 필요 없겠죠. 그렇다면은 그냥 닫기 눌러서 이렇게 빠져나오면 커서가 있던 위치에 각주 번호 연음 괄호 이렇게 각주 번호가 나타날 거예요. 여기를 다시 더블 클릭하면 다시 본문 아래쪽에 각주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만약에 번호 모양이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대문자 A로 바꾸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은 블록 설정 되어 있으면 위에서 각주 미주 모양 이걸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블록 설정 해제를 해놓고요. 각주 미주 모양 들어가세요. 여기에서 번호 모양 이걸 열면 대문자 ABC 여기 있죠?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앞 장식과 뒷장식 문자가 있는데요. 뒷장식 문자에 1, 2, 3번 아라비아 숫자 이걸 선택해 보면 닫는 괄호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1 닫는 괄호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대문자 ABC 같은 경우에는 닫는 괄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설정하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만약에 각주 위주 모양에서 뒷장식 문자에 닫는 괄호를 똑같이 이렇게 입력을 하고 설정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앞 장식 문자에도 여는 괄호 이렇게 같이 입력을 했다면 설정 누르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각주 위주 모양 다시 들어가서 그냥 아라비아 숫자 1, 2, 3 선택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원래대로 그대로 설정을 해 놓도록 할게요. 만약에 앞이나 뒷 장식 문자가 필요가 없다면 각주 위주 모양까지 들어갈 필요 없어요. 바로 번호 모양 여기 있죠? 누른 다음에 해당 필요한 문자를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변경해서 각주 번호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 지정되어 있는 아라비아 숫자로 변경을 해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은 저장을 해 놓고 작업 끝내면 되는데요. 연습 문제 역시 있죠? 문제 1번, 문제 2번 있는데 각주를 만드는 위치가 다르게 지정된 것 말고는 특별하게 다른 게 없을 거예요. 그대로 타이핑해서 연습을 해 보세요. 이제 다음으로 섹션 13번 그림에 대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각주에 대한 문서 파일은 모두 닫기를 하고요. 다시 부록 파일에서 이번엔 그림에 대한 파일 두개 같이 불러와서 보도록 할게요. 교재의 설명을 보면은 메뉴, 단축키, 도구 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메뉴로 사용하는 방식은 입력에 그림에 그림 이렇게 단계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귀찮죠? 이건 무시하도록 할게요. 단축키 Ctrl N I, Ctrl New Image 이렇게 단축키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입력에서 바로 그림 한글로 써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래 한글 써 있는 이걸 하지 말고요. 바로 위에 그림 아이콘, 이건 아래 메뉴하고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그림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림 파일은 여러분이 부록 파일 다운로드 받은 것 압축을 풀었을 때 거기에 그림이라는 폴더 있죠? 이 안에 그림들이 저장되어 있어요. 같은 그림이더라도 GIF, JPG, PNG 이렇게 파일 형식이 각각 다르게 지정되어 있어요. 파일 확장명 숨기면 어떤 파일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마우스 올렸을 때 파일의 형식이 어떤 것인지 나타나기 때문에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림 파일 불러오도록 해야 되죠? 먼저 출제되어 있는 문제지에서 그림 파일이 나타나는 위치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워드 프로세서 실기 문제 유형에서 많이 출제되는 게 차트 아래 나타나는 문단에서 그림이 나타나거나 또는 위에 글 상자가 있는 경우에 글 상자 안에 그림이 나타나게 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번 출제 유형에서는 글 상자가 아닌 차트 아래 문단에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출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커서는 여기 위에 이거는 소제목인데요. 개요 1에 해당하는 제목이죠. 여기에다 커서를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각주 나타나는 위치에 커서를 놓은 것처럼 그림이 나타나는 위치, 거기에다 커서를 놓아줘야 돼요. 여기 위에 문단, 그리고 아래, 여기는 서로 다른 문단이죠. 여기 문단 부호가 다르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문단의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커서를 놓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죠. 커서를 이렇게 놓아주고요. 그림을 삽입하기 위해서 그림의 그림 아이콘,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정되어 있는 위치, 저는 C 드라이브에 WP에 그림이란 폴더에 그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림 경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시험장에서도 찾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점 GIF 파일을 찾아야 되는데 파일의 확장명이 안 보일 수 있다고 했죠. 그런 경우에 모든 그림 파일 아니고요. 여기에서 파일의 확장명으로 선택을 해주면 해당 그림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수출 이 그림 파일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선택을 하고 아래 선택하는 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다른 거 선택들 모두 체크 해제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문서에 포함, 이거는 지시가 되어 있죠? 이것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선택해서 문서에 포함만 체크 열기를 해주면 돼요. 그림 파일에 가로, 세로 크기가 작다면 커서가 있던 위치에 그림이 나타날 텐데요. 현재 그림 파일의 가로, 세로 크기가 현재 이 나타날 이 공간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기를 작게 조절해 볼까요?
자, 작게 조절해도 그림 파일의 위치는 변경되지 않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걸 마우스로 오려두기를 하고 다시 커서 있던 위치에서 컨트롤 V로 붙이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실제로 보기에서 조판부 체크해 보면은 그림에 해당하는 조판부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위치는 제대로 지정한 거고요. 이제 이 그림 파일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먼저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크기부터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너비는 29라고 입력, 그리고 높이는 19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크기 고정에 대한 지시는 따로 없으니까 여긴 체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위치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글자처럼 취급이 아니죠? 부문과의 배치를 어울림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우스 올렸을 때 이름 나타나는 어울림. 여기를 클릭을 해놓고요. 가로 위치, 문단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왼쪽 되어 있죠? 기준 위치는 0으로 지정하세요. 세로 역시 문단 지정되어 있고요. 위로 지정되어 있죠? 이렇게 선택하면 기준 자동으로 0으로 변경돼요. 그러면 이제 설정 여기는 끝이 났고요. 여백 캡션 탭으로 가주세요. 바깥 여백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시에서는 오른쪽과 왼쪽 여기만 3mm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 여기 3, 그리고 아래에 있는 오른쪽도 3으로 입력을 해주고 이제 설정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에 해당하는 조판부호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위치가 지정되어서 이 위치로 제대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커서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만들고 작업을 했다면 그림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잘못된 거죠. 아니면 커서가 여기 아래쪽에 여기에 위치했다면 그림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만들 때 반드시 커서 위치, 그림이 나타나는 문단,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커서를 놓아라. 이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그림에 대해서는 먼저 연습 문제를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이 파일은 저장을 해주세요. 다시 이제 연습 문제가 있는 폴더로 가도록 할게요. 시험 유형 따라하기에 연습 문제로 가주세요. 섹션 13의 문제를 찾아야 되겠죠? 13에서 첫 번째 것 문제 1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글상자 안에 내용을 입력해 놓았을 텐데요. 커서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커서를 어디에 놔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이 제목이 있고요. 아래쪽에 그리고 그 아래쪽에 그냥 바탕글 스타일로 되어 있는 이 내용들 있죠? 여기 앞에 또는 바로 아랫줄 여기에다 커서를 아무 곳이나 둘 중에 한 곳에 놓아주세요. 저는 여기에다 커서를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림을 삽입한다면 조건에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림 삽입 입력에서 그림 아이콘 클릭. 그리고 지정되어 있는 그림은 이번엔 JPG죠? JPG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림 이름 휴먼이라고 영어로 써 있죠? 이걸 선택해주고 문서에 포함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 열기를 누를게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림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기본으로 가서 크기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너비는 25, 높이는 20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부문과의 배치. 이번에는 글상자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글 앞으로로, 어울림이 아니에요. 글 앞으로 이세 번째 것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로 위치는 종이로 변경. 그리고 왼쪽 상태에서 기준 위치는 25로 변경, 그리고 세로도 종이로 변경, 그리고 위 상태에서 기준 위치는 25로 변경, 그리고 설정을 누르면 그림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도 쉽게 할수 있겠죠? 이제 여러분이 작성한 파일들은 저장해 두고요. 이제 섹션 14번 하이퍼링크 작업하도록 할게요. 하이퍼링크는 여러 위치에서 지시가 될수 있는데요. 먼저 파일 불러오도록 할게요. 시험 유형 따라하기 폴더에서 하이퍼링크 파일 두 개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필요 없는 이제 이전 작업 파일들은 닫도록 할게요. 하이퍼링크 풀이 결과를 보면은 각주에서 하이퍼링크 이렇게 지정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에 따라서는 본문에서 하이퍼링크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제일 끝에서 웹 주소에 하이퍼링크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캡션 안에서 하이퍼링크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 파일 hyperlink.hwp 파일에서 보도록 할게요. 각주 입력한 후에 바로 하이퍼링크까지 작업을 하고 각주를 빠져나와야 되겠죠. 각주에서
먼저 하이퍼링크 지정되어 있는 이 글자를 블록 설정해 주세요. 블록 설정해 줄때 앞에 빈 공간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면 밑줄이 이 앞에 있는 공백까지 포함돼서 만들어질 거예요. 하이퍼링크가 한 글자 더 지정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하이퍼링크 지정하는 글자만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메뉴에서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단축키는 Ctrl KH, 그리고 메뉴 입력에서 바로 하이퍼링크 지정 제일 끝에 있죠. 또는 도구상자 입력에서 하이퍼링크 이걸 선택해 주면 되는데요. 바로 여기서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하이퍼링크 이걸로 지정을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링크를 만드는 이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여기에 연결 대상 해서 파일 있고요. 바로 옆에 한글 문서 그리고 웹 주소가 있어요. 저희는 웹 주소를 주로 지정하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하이퍼링크 주소를 직접 입력을 해줘야 돼요. 지정되어 있는 주소 먼저 HTTPS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HTTP가 있고요. HTTPS가 있는데요. 요즘 문제에서 주로 HTTPS까지 이 프로토콜이 지정되어서 출제가 되는데 HTTP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글자, 한 글자 차이지만 아주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 주의해서 보고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콜론 여기까지 입력 그리고 모두 다 소문자죠. 라이센스 그리고 점 영진 그리고 점 com까지 입력. 앞뒤에 있는 작은 따옴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입력을 했다면 바로 넣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이 글자가 파란색의 밑줄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클릭하면 바로 웹 브라우저가 실행되면서 지정되어 있는 웹 주소로 연결되게 동작이 될 거예요. 만약에 하이퍼링크를 수정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고치기 있죠? 들어가서 여기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하이퍼링크 만든 걸 지워야 된다. 그러면은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지우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하이퍼링크 지우기는 여러분이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입력하는 이 본문 내용 중에 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여기에서 한번 엔터키 누르고 입력을 해볼게요. 메일 주소로 0@.com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거나 스페이스바를 눌렀다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에 하이퍼링크가 지정되어 버려요. 하지만 문제지에서는 지시되어 있는 하이퍼링크 이외에 하이퍼링크가 지정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입력했다면 입력하고 나서 하이퍼링크 지우기를 해줘야 합니다. 교재에서 더알기 팁으로 책갈피에 하이퍼링크 지정하는 게 나오는데요. 책갈피 기능이 출제가 된다면 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그대로 한번 또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파일은 저장해서 여러분이 작성한 파일 그리고 풀이결과 비교해서 틀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제 섹션 15번 쪽번호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필요 없는 파일은 닫도록 할게요. 쪽번호 파일 두개 같이 불러오도록 할게요. 작업 파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내용이 아무것도 입력되어 있지 않은데요. 쪽번호 작업을 한다면 쪽번호는 먼저 아래쪽에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테두리 바깥쪽에 아무것도 없죠. 쪽번호를 만들게 되면 풀이결과 보면은 아래로 내려가 보면은 쪽번호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쪽번호 앞에 뒤에 하이픈이 이렇게 나타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쪽번호 이 파일에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커서 현재 이 위치에서 만들도록 할게요. 쪽번호 만들기 위해서 쪽 메뉴로 가주세요. 메뉴 단축키 도구상자 중에 가장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 도구상자에서 하는 게 가장 빠를 거예요. 쪽 메뉴에서도 쪽번호 지정하는 게 있는데요. 쪽번호 매기기, 그리고 새 번호로 시작, 이게 있고요. 그리고 쪽 도구상자에서도 쪽번호 매기기, 새 번호로 시작, 바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단축키는 Ctrl NP라고 되어 있죠. 단축키로 하는 게 편하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저희는 도구상자로 하도록 할게요. 먼저 쪽번호 매기기를 먼저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쪽번호 매기기 대화상자에선 번호 위치부터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출제되어 있는 문제지에 쪽번호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사항으로도 위치에서 오른쪽 아래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아래 여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미리 보기로 이렇게 나타나죠. 번호 모양에 이렇게 목록 열면 각 주처럼 번호 선택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 아라비아 숫자 원문자라고 되어 있죠. 아라비아 숫자에서 원문자 두 번째 거죠.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번호 왼쪽과 오른쪽에 하이픈 줄표가 필요하다면 체크를 해놓으면 되고요. 필요 없다면 체크 해제를 하면 돼요. 이번 문제에서는 줄표넣기 선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체크를 해주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 시작번호 지정되어 있는데요. 시작번호 5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요. 직접 5라고 입력을 해줘도 돼요. 그리고 이제 넣기를 누르고 화면 아래로 내려가 보세요. 오른쪽 아래에 풀이결과 나타난 것과 동일하게 쪽번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쪽번호를 잘못 만들었거나 시작번호를 잘못 지정했을 때 그런 경우에 수정이 필요한데 교재에서 더 알기 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같이 설명을 보자면 보기 메뉴에서 조판부라는 이 기능이 있었죠? 이걸 체크하세요. 그러면 쪽번호 위치 그 뒤에 새 쪽번호 이렇게 나타나요. 쪽번호 위치 여기를 더블 클릭해주면 쪽번호 매기기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시작번호 5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나타나는 새 쪽번호 이것도 더블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쪽번호에서 시작번호 5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여기에서 변경해줘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쪽번호를 4로 지정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서 해볼까요? 여기에서 이것을 4로 변경, 넣기를 해놓으면 새 쪽번호에도 자동으로 쪽번호 4로 변경되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나 선택해서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 쪽번호의 시작번호는 앞에 것, 뒤에 것, 어느 조판부를 더블 클릭하든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치를 변경하고 싶다면 쪽번호 위치, 이걸 더블 클릭한 다음에 번호 위치를 변경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조판부는 다시 볼 필요 없죠? 보기 조판부 체크 해제를 해놓도록 하세요. 이제 워드 프로세서 실기 작성에서 필요한 기능 중 마지막 기능인 머릿말 꼬릿말 섹션 16번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머릿말 이렇게 되어 있는 작업 파일을 모두 불러와 주세요. 그리고 이제 머릿말에서 보면은 쪽 테두리 위쪽에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죠. 머릿말의 풀이결과 보면은 위쪽에 오른쪽 정렬되어서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작업 파일 머릿말에서 작업을 하도록 할 텐데요. 출제 유형에 보면은 머릿말 그리고 꼬릿말 각각 글꼴, 글자 크기, 글자 속성, 그리고 글자의 색깔, 분단 정렬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메뉴와 단축키 도구 상자를 보면은 머릿말과 꼬릿말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쪽이 도구 상자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메뉴 보면은 머릿말, 꼬릿말 같이 되어 있고요. 쪽에 도구 상자에서는 머릿말 따로, 꼬릿말 따로 되어 있는데요. 자, 머릿말, 꼬릿말 여기를 눌렀을 때이 대화 상자 나타났죠? 그리고 머릿말이 선택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쪽 선택되어 있는데요. 꼬릿말 도구 상자 똑같이 여기를 눌러볼게요. 아래쪽에 머릿말, 꼬릿말 있죠? 동일하게 머릿말, 꼬릿말 대화 상자 나타나고 종류도 머릿말 양쪽 선택되어 있어요. 그래서 꼬릿말로만 변경해서 만들기 하면 돼요. 그래서 도구 상자 사용할 때 머릿말, 꼬릿말 모두 머릿말에서 작업해도 되고요. 꼬릿말에서 작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릿말부터 만들 텐데요. 먼저 쪽에 머릿말 도구 상자 클릭, 맨 아래에 있는 머릿말, 꼬릿말 클릭을 해주세요. 종류는 머릿말, 위치 양쪽, 그리고 만들기 눌러주세요. 커서가 위로 이렇게 이동해서 보이고요. 머릿말 양쪽 이렇게 글자가 보일 거예요. 여기는 먼저 내용을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상단에 써 있는 수출 경쟁력 현황 이걸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 내용을 입력했을 때 여기 머릿말에 해당하는 스타일은 머릿말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블록 설정에서 글꼴에 대해서 수정해야 되겠죠? 여기 위에 서식에서 글꼴 이름 말까지만 입력해도 바로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모든 글꼴에서 맑은 고딕, 뒤에 세밀라이트 써 있는 것 아니고요. 첫 번째 거 선택하면 되겠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키워주고,
진하게 속성 지정, 그리고 초록 색상 지정을 해야 되죠. RGB 값꼭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테마 색상표 기본 상태에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초록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마우스를 올렸을 때 초록의 RGB 값 40, 155, 110 이게 나타나 있는 걸 찾아야 되겠죠. 아래쪽에 같은 초록이 있지만 초록의 RGB 값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오른쪽 정렬로 지정을 해주면 돼요. 글자에 대한 것, 정렬에 대한 것 모두 지정했지만 머릿말 스타일 변경되지 않습니다. 머릿말 스타일이 바탕글로 변경되면 채점 프로그램 채점할 때 감점으로 나타날 거예요. 실제 수작업할 때도 감점 처리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주세요. 그럼 이제 완료했다면 여기에선 닫기를 눌러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커서는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왔죠. 만약에 이거 잘못돼서 수정한다, 그런 경우에는 머릿말이 보이는 이 영역을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 수정하면 되겠죠. 이번엔 꼬린말 만드는데요. 머릿말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도 되고요. 꼬린말에서 머릿말 작업을 해줘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선 종류를 머릿말이 아닌 꼬린말 선택, 위치는 양쪽 상태에서 만들기 해주면 돼요. 그러면 본문의 쪽 테두리 아래쪽에 이렇게 커서가 위치하고 꼬린말 양쪽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내용 또 그대로 타이핑을 해서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꼬린말의 스타일도 역시 머릿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바탕글로 바뀌었다면 블럭 설정한 후에 그리고 머릿말로 먼저 변경해주고 글자 그리고 문단 정렬 다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글꼴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한컴 산뜻 도둠이죠? 한 컴이라고만 입력하면 글꼴 너무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산뜻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요. 한 컴, 산까지만 입력해도 나타날 거예요. 모든 글꼴에서 찾아도 되고요. 한 컴에서 설치한 글꼴이기 때문에 한 컴, 글꼴 이 상태에서 찾아도 글꼴이 나타날 거예요.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 글자 크기, 10포인트, 진하게 속성, 그리고 다시 색상, 먼저 테마 색상 기본에서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검은 군청이죠? 여기 검은 군청 안 보일 거예요. 테마 색상 여러분이 자주 사용을 했다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피스 선택을 해줄게요. 여기에서 테마 색상 군청색 선택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색상 이름 검은 군청을 찾아주면 돼요. RGB 값 27, 23, 96 이걸로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몇 퍼센트 밝게 이런 거 없죠? 그래서 이것 바로 클릭을 해주면 되고요. 가운데 정렬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정해 주세요. 꼬린말 작성 완료했다면 이제 여기도 닫기 눌러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만약에 머릿말을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를 더 만들었다, 기존의 거 지우지 않고 다시 만들었다 이런 경우에는 보기 메뉴에서 조판 부호 있죠? 체크하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머릿말이 하나가 아닌 조판부호 두 개가 이렇게 나타나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머릿말 조판부호를 한 개만 빼고 삭제를 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만 남겨둔 상태에서 조판부호 체크 해제하고 다시 머릿말 들어가서 내용을 수정을 하고 닫기를 눌러서 영역에서 빠져나오면 돼요. 이번에도 연습 문제엔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머릿말 지정 중에 문제 3번에 보면은 한컴 윤고딕 230 이런 게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글꼴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글꼴에서 한번 보면 한컴 띄어쓰기 윤고딕 이렇게 입력하면 230, 240, 250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글꼴이 나오는데요.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는 이름 그걸 찾아서 클릭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로 파트 1에 대한 내용 모두 완료했어요. 다음 시간엔 기출문제 따라하기로 모든 내용 설명할 텐데요. 실제 시험은 문서 작성에서부터 끝나는 데까지 30분이에요. 그 안에 타이핑하고 기능들 모두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기출문제 따라하기에 대한 설명 꼭 한번은 그대로 따라해보고 문서 작성 연습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